서전 기전이 와 있네요. 7,720원에 매수했고 비중 10%입니다. 계속 홀딩해야 할까요?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네네. 서전 기전 어떻게 볼까요? 저는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오, 예. 네. 서전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제 비중이 10%잖아요. 그죠? 예. 10% 같으면은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예. 더 사라 이렇게. 오. 그런데 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은 예. 그것도 사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가 우리가 뭐 이 각광을 받을 때가 있고요. 지금 또 세계적인 이 흐름이 미국 ETF 원전주 이런 것도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치의 어떤 화두가 AI. 그리고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 그러니까 전력난,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막 정지하고 이제 원전을 없애는 그런 단계에서 SMR이라는 소형 원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심에도 지을 수 있고 좀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SMR 원전주가 이제 각광을 또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보유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원전주가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정을 받으면 이때는 여러분들 크게 겁낼 건 없어요.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오는 모습이 현재 아주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는 정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호식을 드린다는 이런 신호를 뜰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신호식을 들은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상한가 한번 치고 나서 이게 후발주로 이 상한가를 친 그런 종목인데 고점에서는 한번 틀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물량을 한번 틀어냈다는 거죠.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도 있고 또 저 저점에서 수익 난 분들 있으니까 일단 물량을 한번 틀어냈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 또 장대 양봉이 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거래량은 많이 매수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가격 조정이 한 5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7,000원에서 이제 5,800원 같으면 손실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그런 시점이지 이 종목을 팔 시점은 아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량 상태의 조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대 양봉 사이에 음봉에서는 팔긴 파는데 그 다음날 또 그에 비슷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단가가 주포들의 단가가 지금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할 수도 좋다. 그리고 현재 10%의 비중이기 때문에 10%의 비중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